메이저리그 올스타가 포진한 미국을 꺾고 4강 신화를 썼던 2006 WBC, 메이저리거 팀들을 이기며 준우승을 했던 2009 WBC. 그곳엔 명장 김인식 감독이 있었습니다. 김인식 감독은 프리미어십이 우승까지 했지만 여전히 한국 야구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한국은 전문적인 전임 감독제로 가야 한다. 임기응변보다 확고한 원칙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대표팀을 짤 때마다 눈치 보는 감독으론 한국 야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매대회마다 기적을 바라는 건 욕심이다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WBC 대표팀은 KBO의 최고 대우 지원과 역대급 훈련을 했음에도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염경엽 LG 감독이 소속 선수들은 늦게 등판시키라고 요청한 게 드러나 대한체육회의 선수 기용 외압 관련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야구 참사에는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올림픽 감독이었던 선동열 감독은 금메달을 땄음에도 청문회에 끌려가 김선빈이 아닌 오지환을 뽑았는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따기 쉽다는 막말을 들었고 결국 국가대표직을 사퇴해 사실상 전문적인 전임 감독제가 끝났습니다. 이번 참사를 지켜본 김인식 감독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매 시즌마다 외국인 투수들이 원투 선발을 맡고 나머지 한국 투수들은 한 달이면 문제가 생기는 팀이 한둘이 아니다. 프로 아마추어 코치들의 훈련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제구력을 키우려면 훈련 강도를 더 높여야 하며 공만 빠른 건 소용없다라고 했고 안우진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이영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학창시절 잘못된 행동이 주홍 글씨로 평생 따라 붙는 것도 곤란하다. 안우진은 징계도 다 받았는데 언제까지 벌만 줄 것인가? 이 문제는 KBO가 움직여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